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동양인의 코성형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이물질 삽입으로 인한 염증인데요. 그래서 요즘 무보형물 코성형이 유행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코에서 무보형물 코수술이 가능한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성형에서 실리콘, 고아텍스, 매드포어 등의 보형물을 넣지 않으면서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코 모양은 이렇게 서양인처럼 콧대가 높고 코 길이도 짧지 않으면서 코 연골도 큼직큼직하게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요. 성형외과 전문의 경우 이러한 여성의 코를 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이와 같은 해부학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이는 텐토와도 같은 그 코의 모양을 지탱하는 볼대, 그 텐트의 볼대와 같은 그 관상학적으로 보자면 골질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를 세분해 보면 맨 위쪽 파란 화살표 부분에 비골이라고 하여 일명 코뼈가 부러졌다고 할때 바로 이 부분이 부러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빨간 화살표에 있는 연골은 upper lateral cartilage라고 하여 상외측 연골, 노란 화살표의 연골은 lower lateral cartilage라고 하는데, ala cartilage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를 해석하면 코끝 날개 연골이라는 뜻입니다. 콧등을 보게 되면 중간 부분에 약간 불룩한 이 매부리 코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파란 화살표의 코뼈와 빨간 화살표의 위쪽 물렁뼈에 걸쳐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코끝 부분은 손으로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보면 그 몰랑몰랑하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데, 코의 맨 위쪽인 파란 화살표의 코뼈는 완전 딱딱하고, 그 아래 빨간 화살표의 위쪽 물렁뼈는 비교적 단단한 연골인 반면에, 노란 화살표의 코끝 날개 연골은 말캉말캉한데요. 만약 코끝이 딱딱해서 그 자유롭게 움직거리지 못한다면, 얼굴에서 가장 전방에 위치한 돌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갓난아기가 코를 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머리를 뒤로 해서 이렇게 들여받기라도 한다면 이와 같이 깨질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되는 코 모양으로 이렇게 코가 작고 낮고 짧을 경우에, 사실 동양인의 코는 방금 전에 매부리가 있고 코가 높고 긴 경우보다는 이런 코 모양이 많은데요. 이는 코의 조직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무보형물 코성형을 하지 못하고 무언가 외부 물질을 코에 삽입하여 이렇게 콧등을 높여 주어야만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보형물이 코 실리콘인데, 이를 이용하여 콧등을 높이는 융비술을 하게 되면 길이가 짧은 코의 경우 콧등 피부 길이의 한계로 인하여 코가 들리게 된다고 말씀드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코가 작고 짧을 경우 콧등을 실리콘으로 높이게 되면 콧대는 높아졌는데 왠지 뭔가 이상해 보이는, 짤뚱해 보이는 높은 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콧등 시작점이 이마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흡사 아바타형 코가 되어 강한 인상이 될수 있고, 코의 위치가 그 위로,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 붙어 있게 되어서 인중도 길어 보이는 그 진퇴양난의 비율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얼굴형의 해결 방법에 대한 동영상은 따로 만들어서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코끝을 아래로 빼게 되는데, 20, 30년 전에는 실리콘을 코끝까지 길게 끝까지 삽입하여 코끝 피부를 실리콘이 자극하여 이 코끝 피부가 이게 빵꾸가 나서 실리콘이 나오는 이 마이클 잭슨 코 부작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러한 코끝 천공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코 대는 실리콘으로 높인다고 하여도 코끝은 귀에서 채취한 몰랑몰랑한 귀 연골이나 코안 비중격에서 채취한 딱딱한 비중격 연골, 아니면 본인 가슴의 늑 연골로
코끝을 이러한 방향으로 지지하여 코끝을 길게 해주게 됩니다. 귀연골이나 비중격연골 혹은 자가느경골의 경우 본인의 조직이기 때문에 짧았던 코끝을 이렇게 잡아 뺀다고 하여도 코끝이 뚫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연골을 덮고 있는 코끝 피부가 늘어나면서 연골이 비치거나 코끝이 빨갛게 충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특히 귀 연골과 같이 말랑거리는 조직이 아닌 딱딱한 비중격이나 능연골로 코끝을 세우는 경우 웃거나 표정을 지을 때 코끝이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성형한 티가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들어 각광받고 있는 무보형물 코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서양인과 같이 코가 높고 크고 긴 경우에는 이 안에, 그코 안에 이어분의 연골과 피부가 많아서 이물질인 보형물을 넣지 않고도 예쁜 코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이고요. 코가 작고 낮고 짧을 경우엔 콧등과 콧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여러 애로사항들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